뉴스가 은가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읽을 차례는 다 함께 지은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4장.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오기 바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좋지 않, 하나님의 성전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은 성전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집으로 고쳐야겠다. 요아스 왕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려면 돈이 필요할까? 황금을 넣어서 커다란 산들을 만들어라. 성전을 밖에 나와라. 요아스 왕이 명령했어요. 백성들이 성전을 고치는데 도울 수 있는 것이 기뻤어요. 성전을 꽉 잠은 왕이 신하들이 성금 꺼내고 다시 제자들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요아스는 성장이 수리한 황금을 모았어요. 요아스 황금이 성장의 공사에 맡기는 사람들이 주었어요. 그리고 용차 열심히 일했어요. 성장을 잘 고쳐줬어요. 원래 모습대로 고쳐줬어요. 성장은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성전은 고치고 남는 황금은 성전이 쓰인 모건물로 만들었어요. 성전은 매일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어요. 성전은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읽을 차례는 새로운 삼백사기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누메이와는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였어요. 하루 10분 전쟁에 있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네. 어느 동안 울었어요. 싶어서 응답도 막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루 왕이 겨울에 있을 때는 왕이 울었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왕이 누메이가 살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서져서 그 성전이 불타기 때문이에요. 누메이는 왕이 좋아하는 신이었어요. 왕은 결정하면 누메이에게 물었어요. 누메이가 대답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발 제가 다시 선병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가도 좋다. 왕이 말했어요. 선병이 도움이 되면 모건들을 주겠다. 그리고 누메이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도와준 선병이 병이 재료가 가지고 갔어요. 누메이와는 도와줄 사람이 만났어요. 영차 힘이 모아 선병이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샘벌의 도민도 무시하니 되면 다치게 하려고 누메이와는 돕는 사람들이 다치게 하려고 했지요. 누메이와는 선벽을 만들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느메이아에게 도와주셨어요. 느메이아가 도와주셨어요. 느메이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느메이아가 선벽을 세우고 성문을 닫도록 도와주셨어요. 성전은 벽을 세우고 동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전은 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친구들이 성벽이 좀 보내러 왔어요. 그들은 느헤미야 도와주신 거예요. 감사를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세워진 하나님께 감사를 들었어요. 용기한 왕비 에스터라는 이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에스터 1절 10장 많아 우리 하만 우리 사람들은 죽이라고 한단데 상총 오빠가 모르게 에스터 왕비가 말했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에스터가 말했어요. 왕비님, 우리 왕에 더 달라고 부탁주셨어요. 모르게도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터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왕비를 에스터로 오라고 해야만 왕이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은 하수를 왕의 왕비인 에스터를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상전 오빠도 모르게 상전의 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였죠. 그런데 왕의 신하 중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쉽지 않았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에스터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터는 그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에스터는 왕비의 목숨을 걸고 허락 없이 아하스 왕에 나갔어요. 그는 왕비를 기쁘게 받아주었어요.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에스터를 위해 제발 저의 백성들이 도와주세요. 에스터가 왕비를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죽이라고 해요. 저도 죽이라고 해요. 왕은 이렇게 되는 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왕은 에스터를 왕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쁜 신하 하만을 만지라고 했어요. 에스터 왕비는 백성의 목숨을 구했어요. 에스터는 백성들을 이제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은 에스터가 용방 왕비였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산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용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는 일들을 했어요. 많은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슬픈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는 마음이 아프게 됐어요. 주인님, 요의 신하가 달려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왔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욥에게 달려왔어요. 다른 신하가 와서 남아있던 주인의 가축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신하가 욥에 달려왔어요. 주인님, 아이들이 모두 죽었어요. 욥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 속에서 버릇 대로 나왔으니 버릇진 대로 돌아갈 거야. 본은 주신 본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본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이 결코로 없는 재짓거나 어리석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욥은 아프게 됐어요. 욥은 괴롭힌 이 모든 일들은 상처인 거였어요.
사탄은 명을 하나님부터 줘버리고, 하지만 염는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염이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 멀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속에서 변을 하나님을 사랑한 염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었어요. 염는 고통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양이 더 자유하게 해줬어요. 걷는 하나님이 그의 병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옛날보다 더 많은 소가 양을 주시고 10명의 아기 딸도 주셨어요. 10분의 괴로운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요백에 하나님은 더 것을 새로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